자, 목걸이 미끼 하나 더 설명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은 이렇게 네, 나가줘야 돼요. 근데 보면 안 나간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못 나가면 남자는 둥지를 건너가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그대로 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닭꼬치라고 해요. 이렇게 닭꼬치. 여성을 꼬치구이 말듯이 똥으로 만다 그래서 이렇게 닭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목걸이 밑선 뽑기에는 엄청난 손기술이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넣으면 손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목걸이 밑선 뽑기 고비를 이거를 못하면 자, 그래서 이번에는 등뒤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등뒤로 건너가서 끌어서 그렇게 마무리도 할 수 있어요. 자, 목걸이 밑선 뽑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거를 여자들이 못 받는다는 데 이렇게 쳐주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자가 어지러워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깎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세 번 다시 여기서 또 낚시 이렇게 나가는 거 낚시. 자, 여기서 이제 닭꼬치 하고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등 뒤로 건너가서 건너오고 건너가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이 양성 기술의 가장 기초가, 목걸이 미소뽑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영상은, 핸드폰으로 제가, 실비로 쏴드리니까, 여기 전화번호 우리 아가씨가. 010-5570-8154. 예. 입니다. 예, 우리 이쁜 아가씨 목소리였습니다. 제, 촉탁한 제 목소리보다는. 자, 또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